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3전 덕후 천만자입니다. 장은 끝났어요. 끝났고 10월 1일 완전 첫날 신고식 제대로 하네요. 제대로 했습니다. 10월을 참 어떻게 잔인한 또 10월달이 되려고 하는지 벌써부터 아침부터 그냥 매도 폭탄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1.6%나 빠졌네요. 보니까 코스닥은 2% 빠지고 하여튼간 우리 양쪽으로 그냥 막 쌍코피 터져버렸습니다. 쌍 터졌고 현재 보니까 뭐 외인 기관들은 좀 팔렸는데 개인만 7,600 정도 매수를 했어요. 빠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. 하이닉스도 빠지고 다시 또 10만원 다시 또 갔어요. 2.9%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네. 뭐 10만원 선으로 네이버도 한 1.5% 빠지고 LG화학 0.7% 카카오 1.2% SDI 1.5% 현대차 3.2% 셀트리온 4.4% 많이도 빠졌다 보니까 기아차 3.5% 벌써 78,300원이야 그냥 막 차 섹터는 그냥 날아가네. 그냥 카카오뱅크 4.2% 포스코 1.8% 크래프톤 좀 빠지고 0.8% 하여튼 쭉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졌는데 다들 참 놀랐을 겁니다. 이거 도대체 이게 뭔 무슨 일이고 하면서 응? 뭐 대대로 오른 종목이 없어요. 아주 막 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. 치명상을 입었고 지금 국내 증시는 그래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지 뭐. 말씀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LNF는 한 1.9% 올랐네. 펄어비스는 6%나 오르고 나머지는 막 쭉쭉 빠졌습니다. 셀트리온 종류들이 많이 빠지네 보니까 시젠도 한 3% 빠지고 여 이상 종목들을 보면서 야 우리 코스피 시장 참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뭐 미국도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일본도 한 2.3% 이제 거의 뭐 폭락 수준이지. 그 3만을 돌파하던 잘 나가던 일본이 지금은 28,771로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쌍코피 터지고 가는 겁니다. 지금 보니까 결국 아시아 주요 증시가 그냥 2% 넘게 하락을 해버린 거네요. 그냥 와장창창쭉 내려가는 겁니다. 하여튼 미국 때문에 참 또 모든 게 또 난리네요. 미국 때문에 난리예요. 미국, 중국 참 양쪽에서 아유 참 좀 뻘짓거리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정치가 또 불안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. 민주당, 공화당 저렇게 또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안정화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. 또 중국은 중국으로 난리고 막 전력난에 거기 또 막 온갖 규제에 헝다그룹 부동산 또 부동산도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모든 글로벌 증시를 다 망가뜨리고 지금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투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. 솔직히 삼성전자는 잘하고 있어요. 지금 삼성전자는 뭐 돈도 잘 벌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. 실적이 무슨 이렇게 2% 3%씩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냥 영향을 받는 겁니다. 그냥 받고 외인들은 이제 돈이 급하니까 빼가지고 이제 다시 또 자기들 또 필요한 데서 쓰려고 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매도 때리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주가 끌어내려가지고 한번 개미들 겁 좀 주려고 하는데 개미들은 그렇게 겁도 안 먹고 개미들이 팔지도 않아. 잘 보면은 생각만큼 싸다고 해가 더 사는 겁니다. 더 사. 나중에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차트 보더라도 거의 이제 뭐 예전 8월 20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. 벌써 쭉 올라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. 좀 또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뭐 꾸준히 잘 사시고 계시는데 늘 강조하지만은 많이는 사지 마라. 그냥 적당히 사자. 적당히 그냥 아예 소량으로 접근하자.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환율도 1189원이야 보니까 한 3원 올랐어요. 1200원 찍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뭐 매도하기는 그렇잖아요. 또 매도해서 손절내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좀 어렵지만 좀 버티시고요. 버티시고 그리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분할로 하십시오. 오늘 매수 안 해도 괜찮아요. 왜냐면 내가 볼 때는 한 번 더 조정받을 것 같아요. 지금 느낌상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 또 오늘 한 번 또 흔들릴 거예요. 한 번 흔들리면은 다시 또 우리 월요일 날 또 이제 재밌는 또 쇼가 벌어지겠죠. 월요일 날이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이 어떻게 되나 지금 휴일이 아닐까요? 5일이 월요일 날이 또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잠시 보니까 월요일 날은 우리가 휴일이고 대체 공휴일
화요일 날, 재밌게도 화요일 날 이제 장이 열리면 이제 골 때리는 좀 장이 나오겠죠. 그 오늘 많이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될수 있으면 줄이고 화요일 날 한번 또 기회를 보자. 화요일 날 기회를 보면서 그때 조금 더 한번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조정 받으면은 그때 사야죠. 지금 뭐 아직까지 좀덜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, 왠지.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, 지금. 오늘 보니까 외인들이 좀 많이 팔듯 했는데 다시 조금 줄여가지고 다시 또 대사는 모습을 보였고,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. 22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쳤어요. 오늘 개인들은 한 290만 주. 평상시 한때 많이 팔 때는 막 300만 주 이상 하다가 9월 29일로 한 560만 주 이렇게 팔다가 좀 매도 좀 줄죠. 감 줄는데 그래도 막 많이 판 셈입니다. 여기 또 보니까 오늘 맥커리가 또 뜬금없이 나오네. 맥커리하고 JP인데 맥커리가 오늘 갑자기 또 매도의 물량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고 모건은 조금 샀고요. 별 의미 없는 그냥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맥커리가 오늘은 좀 많이 팔아가지고 하방을 찍었고, 오늘 또 공매도 또 열심히 때리다가 84만 주 많이 때리는데 공매도 좀 실컷 때리고 있습니다. 공매.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힘이 없지. 뭐 상승의 힘이 계속 밀리는 거야. 계속 밀려. 줄줄줄줄줄 밀리더라고. 밀리도 하방으로. 예, 공매도 치니까.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오늘 일관했고요. 또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. 다시 또 우선주는 아주 멋지게 내려왔어. 지금 보니까. 68,000원, 68,000원 다시 또 옛날 8월 20일 날로 다시 왔습니다. 8월 20일에 악몽을 다시 한번 왔습니다. 쭉 왔다가 다시 또 그냥 무슨 포탄 쏘듯이 내려오네요. 포탄 쏘듯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오늘도 보니까 68,000원에 그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. 뭐 오늘 68,000원에 매수했으면 뭐 잘한 거죠. 자기 나름대로. 외국인 130만 주. 우선주치고는 많이 팔았어요. 우선주치고는 오늘 많이 팔았다. 130만 주. 기관은 3만 주 정도 사고요. 개인들은 한 120만 주 샀고, 보니까, 하여튼간, UBS가 63만, 다이와 39만, CL, 메릴린치. 많이 팔았죠. 줄줄이. 오늘은 뭐 매수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눈에 띄진 않는데, 이렇게 UBS, 다이와 CL. 많이 팔았습니다. 골드만은 안 보이네. 보니까 잘. 아, 이렇듯 오늘은 뭐 우선주 외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다. 좀 잔인한 하루였다. 잔인한 하루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그 잔인한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습들이 좀 엿보였고, 반면에 아 이거 뭐 계속 뭐 처참하게 빠지니까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타는 게 맞는 건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아이고 당황스럽습니다. 저도 당황스럽고 총알이 있어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. 그럴 때는 안 사는 게 낫고 고민할 때는 사지 마세요. 사지 마시고 좀더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시고 한번 더 상황을 더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. 내가 볼 때는 당분간 뭐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네. 보니까 오르기 힘들 것 같고 한번 더 다음 주가 고비일 것 같아. 다음 주 한번 다음 주한 일주일을 한번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그 당분간은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그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고생하셨어요. 오늘 고생하셨고, 하여튼 뭐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립니다. 일단 수량 많이 모으는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요. 그리고 조금 계좌가 녹아내리는 분들, 줄줄 흘러내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위로의 말씀 드리고, 저도 솔직히 올해 들어와서 계좌는 거의 뭐 녹아내리네, 녹아내려. 올해 산 것들은 보니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희망을 잃지 않고 한번 잘 버텨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수량 확보에도 한번 전념을 할 예정입니다. 같이 한번 힘내봐서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살아남읍시다. 나중에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